안녕하세요. 지성 피부 오일 파이터 하나보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썼던 스킨케어템 중에서 하나보노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는, 그리고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너무 잘 맞는 스킨케어 아이템만 쏙쏙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빨리 보러 가요. 첫 번째는 하나보노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23 years old. 그냥 줄여서 23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23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23의 거의 모든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영상 속에서 소개해드린 이 블랙 럭바도 있고 모델링팩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바데카실. 바데카실과 요즘 사용하고 있는 시트라게. 네. 제가 바데카실 진짜 팬인데 바데카실이 이번에 짜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예전 버전이고 얘는 업그레이드 된 바데카실 P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 바데카실이 조금 저는 예민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 업그레이드 된 바데카실 P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질 제거와 수분크림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일단 발라보니까 제형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형 차이는 없는데 이제 성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예전에는 베타이살리실레이트와 글리코릭사이드, 예, 이 성분이 들어있었다면 요즘에는 베타이살리실레이트와 바이오 디톡스라는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제품보다 약간 각질 제거와 보습력이 많이 향상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거나 약간 얼굴 만져보면 커실커실하게 조금 이렇게 화이트헤드 같은 거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도 좀 잘 안 먹고 했을 때 얘를 바르고 자면 아침에 피부가 진짜 광이 나요. 그리고 화장도 정말 찹찹찹 잘 먹더라고요. 요새는 또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보니까 나시밤바라고 하더라고요. 욕 아닙니다 여러분. 나시밤바. 나시밤바의 뜻은 낮에는 시트라게, 밤에는 바데카실, 이렇게 조합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이 바데카실로 각질 제거를 좀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굉장히 광이 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시트라게를 발라주면은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사실 피부과에서도 뭔가 각질 제거 해주고 나면은 비타민 관리를 해줄 때가 많은데 비타민 관리하고 나면 피부가 이제 일단 환해지고 약간 좀 속부터 수분감이 좀 차오르는 느낌? 그래서 약간 여드름 짜고 나서도 이런 색소 침착 같은 거 생기고 기미나 주근깨 같은 거 있을 때 비타민 관리 해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 조합 나시밤바인데요. 집중적인 홈케어가 필요할 때는 요 두 아이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보노가 너무나 사랑하는 브랜드인 얼라이브랩. 얼라이브랩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얼마 전에 영상 속에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갖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던 한국판 실리 스펀지 얼라이브랩의 실리 퍼프입니다. 말랑말랑하죠? 이렇게 만지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뭔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만지게 되는 그런 아이템? 스킨케어 할 때 이 손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 손을 이용해서 바르면은 에센스나 세럼 같은 거 쓸 때는 손이 또 흡수해서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실리 퍼프를 이용을 해서 에센스나 세럼을 바를 때 발라주면은 굉장히 흡수가 손으로 할 때보다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두들겨주기도 쉽고요. 크림 같은 경우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흡수시켜주면은 평소보다 속건조도 덜하고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받아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요 센텔라 파우더. 센텔라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났을 때 혹은 여드름 짜고 났을 때 이런 하얀 가루처럼 생겼어요. 이런 하얀 센텔라 파우더를 여드름 난 부분에 톡톡 올려주면은 끝입니다. 주로 그래서 저도 저녁에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톡톡 사용하고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파우더가 없어지는데 낮에는 아무래도 파우더 자국이 이렇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조금 바르기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발라주는데 이미 너무 유명해서 네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을 겨울용 크림으로 굉장히 추천 많이 드렸던 이 라로슈포제 시카 플러스트 밤. 이거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요만큼 남았나? 네. 일단 가을 겨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이런 수분 부족 지성 피부는 특히 여름에는 유분기는 뿜뿜하고 뿜어져 나오는데 겨울에는
굉장히 속이 건조해요. 굉장히 건조한데 이 크림 발라주면 좀 속건조를 많이 잡아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유분기가 적당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을 겨울에 진짜 낭낭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얘는 마데카 소사이드가 들어있어서 재생크림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제가 뭐 피부 박피 같은 거 셀프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라주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고 아니면 자잘자잘하게 이제 여드름 조금만 짜고 나서 색소침착 남았을 때 그런 색소침착을 옅게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고요. 요새 발견한 건데 제가 피부가 좀 간지러워가지고 막 긁었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니트 같은 거 입었을 때 정말 간지러워가지고 막 긁어서 피부가 빨갛게 올라왔는데 이 나루슈포제 시카플러스트 밤에 발라주니까 그 다음날에 바르고 일어나니까 금방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여드름 흉터라든지 아니면 자극받은 피부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크림인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 가을 겨울용 크림으로 강추하고 있어요. 네, 오늘 하나분호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은 스킨케어 인생템 잘 보셨나요? 정말 제가 스킨케어 아이템에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예전에 좀 피부가 안 좋았다가 요즘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스킨케어 아이템에 관심이 많은 것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요청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소재가 고갈되면 어떡하죠? 그래도 돌아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뷰파이터 하나분호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주세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하나분호를 만날 수 있어요.